2010년 4월 28일 서울의 한 경찰서에 충격적인 신고 하나가 접수된답니다. 바로 다리 위에서 한 남성이 뛰어내리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신고. 사망자로 추정되는 남성은 김우주 씨로 평소 그 누구보다 유쾌하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소문난 청년이었는데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는 상황. 네, 사실 그의 죽음은 특수한 변칙성을 가진 SCP-148-KO 때문이었답니다. 148-KO는 세로 21, 가로 20cm 크기의 액자로 검은색 목재틀과 검은색 장식띠 등 평범한 영정사진 액자처럼 보이는데요. 다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액자 내부에 사진이 아닌 거울이 있다는 점인데 이 거울이 바로 148-KO의 변칙성이 발동되는 조건이랍니다. 만약 누군가가 148-KO 내부의 거울을 지속적으로 관찰한다면 관찰자는 거울 속에서 점점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때 주름은 물론 나이가 들면서 생길 만한 크고 작은 상처들이 생겨나는 등 단순히 늙어만 가는 게 아니라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며 동시에 거울의 배경도 점점 흑백 사진처럼 변하기 시작한답니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란 마음에 148-KO의 관찰을 멈추지만 148-KO의 변칙성은 한번 발동된 이상 목격자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설사 148-KO를 버린다고 해도 거울 속 모습의 노화는 계속되며 목격자 역시 자신이 노화되는 모습을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거울 속 목격자의 모습이 치명상을 입거나 뼈만 남을 때까지 부패하는 등 완전히 죽은 모습으로 변할 때까지 진행되며 이후 검은색 가루가 서서히 거울을 뒤덮기 시작해 거울 전체를 뒤덮고 나서야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된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그저 기분이 좀 찝찝한 정도의 변칙성이지만 문제는 148-KO의 변칙성은 이게 끝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죽음을 선사하는 것이라는 점인데요. 이때부터 피해자는 마치 원래부터 세상에 없던 사람이 되어버리는데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피해자의 특징과 성격 그리고 과거의 정보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피해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 혹은 이미 죽은 사람으로 말하기 시작하며 피해자가 직접 말을 걸어도 마찬가지 사람들은 피해자를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는 무언가로 인식하는 것은 물론 설상가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촉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린답니다. 물론 피해자와 과거에 전혀 접점이 없던 사람은 여전히 소통이나 접촉이 가능한데 문제는 관련이 없던 사람조차도 피해자를 보고 일말의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순간 10분 이내로 피해자를 인식할 수 없게 되며 역시나 접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리는데요. 네, 이렇다 보니 피해자는 자신을 알던 모두에게서 잊혀졌다는 사실에 그리고 나아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서 서서히 잊혀져갈 것이라는 사실에 예외 없이 극도의 불안과 우울 증세를 겪게 되며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답니다. 김우주 씨의 죽음을 기점으로 변칙성이 밝혀진 148-KO는 즉시 제22기지에 물품보관소로 옮겨져 격리 중인데요. 예상치 못한 관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148-KO는 1m 크기의 정육면체 철제 상자에 보관 중이며 실험이나 연구를 위해 옮길 때는 반드시 선글라스를 착용해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답니다. 재단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148-KO의 변칙성에 노출된 사람과 그를 알고 있던 사람에 대한 쌍방기억 소거를 통해 148-KO의 변칙성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만약 박사나 요원이 148-KO의 변칙성에 노출될 경우 즉시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한 기억 소거를 진행해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있는데요. 여담으로 148-KO의 액자 부분은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괴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장식된 검은색 리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떼내거나 파괴할 수 없었는데 이에 몇몇 박사들은 검은색 리본이 148-KO가 가진 변칙성의 근원이 아닐까 추측한다고 하네요.